다음은 바로 저지먼트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왜냐면 저지먼트는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. 다만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마찬가지로 저지먼트 3랭크인데 저는 3랭크인데요. 저지먼트 넣는 타이밍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르가시가 떠가지고 저렇게 떠가지고 내려와서 셀레를 썼을 때 셀레를 맞으면 이제 기르가시가 무릎을 꿇습니다. 네, 보시면 무릎을 꿇습니다. 이제 어딨어? 자, 이때 저지먼트를 넣을 거예요. 이때 저지먼트를 들어갑니다. 자, 그래서 다음에 저지먼트를 넣어볼게요. 이 저지먼트가 필요한 이유는요, 일반적으로 이 기르가시 사도를 때리면요 데미지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때리다간 정말 힘들어요. 특히 보통 이상으로 어려움 갔을 땐 더욱더 힘들어집니다. 빠르게 없애야 되는 게 바로 이 저지먼트 블레이드 때문이죠. 자, 이번에 한번 저지먼트 블레이드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지먼트를 차징하는 타이밍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였느냐, 이 기르가시가 내려왔을 때 재빨리 가서 저지먼트를 차징을 해놔야 합니다. 명심하세요. 기르가시가 내려왔을 때입니다. 미리 그 전에 저지먼트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기르가시가 착지를 이상한데 엉뚱한데 해가지고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, 이제 다시 뜹니다. 뜨고요. 자 이제 기르가시가 내려올 거예요. 내려왔을 때 이때 저지먼트를 준비해놨다가 셀레 들어가고 무릎을 꿇는 순간, 자, 무릎을 꿇을 거예요. 무릎을 꿇었습니다. 이때 저지먼트 재빨리 넣어주시면 성공입니다. 아, 무릎 꿇는 그 모션이 나오자마자 넣어주셔도 데미지가 들어가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지만 좀 빠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가끔 저 저지먼트 흘려가지고 감성 저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. 자, 여기까지가 이 실드, 셀레, 저지먼트의 기초 운영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